오늘 통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후배고 정권에 뭐 잘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년생인데 일단 양력으로 제가 봤고요. 신은 신유씨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신유씨가 돼야 뭐 신을 몰라도 이 사주는 어느 정도 통변이 가능한 사주긴 한데 신유씨가 돼야 되면 좀 더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신유씨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 개수일간이 이제 6월에 태어났어요. 개축일주인데 6월에 태어나서 신금이 봉기 여기가 이제 월요일 분야에 경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그대로 투관돼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고. 실을 몰라도 이사주는 실을 모르고 무시하면 유축금국을 형성하면서 이사주는 그냥 또 편인격이라는 결을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도 있고 투가 안 된 걸로 보면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편인격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사주에서는 무제사주입니다. 물론 인중 병화가 재성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재성은 못 써요. 진술충미는 개고가 돼서 나오면 쓸 수는 있지만 인신사회는 개고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충을 해도 개고가 안 되고 또 편인격이나 정인격에는 재성이 없는 사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사주는 그렇게 본다. 자, 편인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이 이제 이게 제가 적어놓은 게 한 7개 정도 있는데,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용신이, 천간에 용신이 있는 것이 이 비겁이, 이 이제 겁재. 겁재 이것이 용신이 되고, 기토 편간도 용신이 돼요, 편간. 그래서 이 사주는 첫 번째 비겁 용신도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편간 용신도 해당이 되는, 어떻게 보면 용신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주는 기토가 임수를 제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기토가 묶이지 않은 한은 이 급제를 용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용신은 편간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편간에 해당이 되겠다. 그럼 편간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따르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 따르냐면 첫째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돼. 무조건 조건 없어. 그냥 식상만 있으면 그냥 성격. 두 번째는 식상이 없을 때는 일간과 인성 이걸 비교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강하면 파격이에요. 둘 다 강하지 않으면 그냥 성격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이 없잖아요. 식신상관이 없죠. 물론 지지에는 있죠. 지지에 있는 것은 용신을 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상관인데 용신을 쓰지 못한다. 이 격국에서는 항상 천간에서 용신을 찾는다. 천간에 용신이 없을 경우는 지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삼합을 하거나 방국을 형성할 때 용신을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사주는 이게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상이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일간이 개수 하나, 급제 하나, 일간 자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 인성은 유축 근국을 형성하면서 이와 같이 인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둘 다 강하지 않고, 인성이 강한 사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대로 성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편인격의 특성. 편인격의 특성은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그리고 순간적인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내가 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순발력이 뛰어나서 내가 이쪽으로 붙을 것인가? 속된 말로 저쪽으로 붙는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잘 간다.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적인 측면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이는 또한 뭐 예술적 재능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또 이런 사주들은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직이 아니,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그냥 비생산적인 일, 뭐 보고서 만들거나 지금 판검사처럼 이런 일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주 중에 들어갑니다. 이 사주도 좋은 필요가 없어요. 6월이기 때문에 가을에 선선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사주 구성은 짜임새는 아주 잘 짜져 있습니다. 잘 짜져 있습니다. 이 사주를 업으로 본다면 굉장히 신강한 사주인데, 비근급제도 있고 인성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강한 사주인데, 대운에서 업부에서 얘기하는 대운은 이런 운도는 무조건 나빠야 돼. 이런 운도는 무조건 나빠야 되는데, 자, 해자축까지 행성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운은 업부에서는 무조건 나빠야 되는데, 격국에서는 아주 좋은 운입니다. 아주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격국으로 사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운이 왜 나빠야 되느냐? 신강한데 또 신강하게 만든 운은 나쁜 운이에요, 업부에서는. 그렇지만 격국은 신강신약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운들은 대신 아주 좋은 운에 들어간다. 아주 좋은 운. 그래서 이런 운들은 업부와는 달리 아주 좋은 운에 이렇게 들어간다. 아주 자, 볼까요? 자, 인성격에 이와 같이 비겁이 들어왔어요. 인성격에 인성이 더 강해지는 운. 이런 운들은 아주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이 신대운에 인성은 뭐냐? 인성이라는 것은 시험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시험 치는데. 그래서 이 사주에는 편인격의 격이 강하면서 인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또 인성이 또 들어왔는데, 이 시기에, 19살 이 시기에, 이 서울대는 뭐였구나. 경희대 군대를 갔습니다. 자, 이런 시기도 좋은 시기에 들어간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91년도 30세 사시 합격했는데 어느 대운이냐면 임자대운 이 시기에 사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주는 생일이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9월 양력으로 9월 12일인데 아직 생일 전이에요. 아직 생일 전인데 지금 59살이거든요 59세인데 지금 아직 을대운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대운이라는 건 자기 음력 생일 기점으로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은 이 지금장은 어디 와 있나? 인대운에 와 있어. 인대운에. 아직 을묘대운으로 넘어가지 않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금 현재 대운. 현재.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30살에 사시 합격을 하게 되는데 임자대운이에요. 자, 여기서도 역시 업부로 보면은 급제가 들어와가지고, 급제운은 돈도 나가고 모든 게 안 좋다가 봐야 업도로 본다면, 격국에서는 여기 비겁을 쓴다, 이거 비겁을 쓴다, 이거 용신. 그래서, 평단을 쓰고 있는데, 용신이 또 하나 더 들어오면서, 이와 같이, 물론 기토가 비겁을 눌러놨기 때문에, 실제적인 용신은 평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비견급제는 충분히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거분은 인성의 힘을 빼주는 역할로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용신입니다. 그래서 임자, 개축,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자, 그러면 감목이 와가지고, 자, 이 용신과 이렇게 합을 해요. 편관과 합을 하는데, 자, 합을 해버리니까 그때는 뭐가 용신이 되냐? 이게 이제 급제, 이것이 또 용신으로 대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을 두 개를 가지고 스위치로 이렇게 해서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는 그런 아주 사주가 잘 짜임새 있는 사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을대운에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을대문까지 안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들은 그냥 승승장구해서 오는 거예요. 자, 임목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임목이 이 왕성한 편인을 같이 충해준 충이 아니라 극을 해주는 극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편인을 순용할 것이냐 역용할 것이냐를 봅니다. 정인격은 아무리 강해도 항상 순용합니다. 즉 말하자면 격을 누르는 것은 좋지 않고 격을 치는 것도 좋지 않고 격이 충돌하는 것도 별로 좋게 보지 않는데 편인격은 격이 강하면 격의 힘을 빼주는 것도 좋은 역할을 한다.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인대운에 인과 유가, 인목과 유금이 여기 원래도 그걸 하고 있죠. 그걸 하고 있는데 인목이 하나 더 들어와서 또 그걸 해주는 것도 이 시기는 매우 좋은 시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금년의 경자년인데 편인에 여기 정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잡이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도 있는데 편인격을 쓰고 있을 때 정인이 들어오면 편인이 강해질 뿐이지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인격인데 편인이 들어온 것은 완전히 혼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은 좋지 않은 운으로 보지만 이와 같이 편인을 쓰고 있을 때 정인 운은 그냥 무난한 운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비경급제의 통근처도 만들어지고 일간의 근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승승장구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의 충돌이 별로 없어요. 대운과 세운 간의 충돌이라는 개념은 좀 나쁜 쪽으로 가는 그런 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59세 을묘대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묘대운 자 이사주는 임묘공망이고 천을기인이 사화하고 묘목이에요. 천을기인. 자, 그런데 59세 뭐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이사주가 을목대운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겁니다. 이제 을목대운에는 여기가 이제 식신이 와서 인성한테 깨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식신상관이 편관을 쓸 때 식신상관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대운에서 식상이 들어와도 무조건 성격이야. 성격된 상태인데 이 기운이 한 64살까지 을목의 힘이 강해져 오다가 그 다음 65부터는 묘목의 힘이 강해진대 이 묘대운이 문제다. 이 사주는 묘대운이 문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65세부터 약 한 6부터 69세까지 이게 안 좋다. 자, 천을 기인이라는 것은 일간의 음에서 보면 기인이에요. 나를 도와주러 온 기인이 들어오다가 아주 유금한테 아주 개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 천을 기인이 깨질 때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제, 구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물 손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천혈기는 건강도 지켜줘요. 그래서 천혈기이 깨진다.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통변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또 천혈기인이 깨지면 유아 같은 거 조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고도 조심해야 된다. 사고 이제 이런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묘대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는 이 양반이 거침없이 그냥 완전히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거침없이 오는 운으로 왔어요. 운이라는 게 대운에서 한 번씩 꺾였다가 일어서고 이런 사주들은
사주 원국이 워낙 좋아도, 종국에서는 썩 좋은 인생을 살지는 못하는데, 이런 사주는 한 번 끊김없이, 거침없이 오는 겁니다. 거침없이. 그래서 앞으로 인생도 거침없이 갈 것인데, 묘 대운에 와서 딱 걸려버립니다. 묘 대운에 와서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본인이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실 합격할 때도 이제 신민년이었어요. 신민년도 역시 인성이 강해지는 것이요. 이게 시험은 인성운이거든요. 인성운. 그 다음에 인성이 안 들어오는 사주들은 통상적으로 용신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격이 강해지는 이런 운들에 합격을 하는데 이 사주는 인성해에 합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앞으로 지나갔는데. 자, 어찌됐든 이 묘대운은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내년 신축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권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승승장구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축년. 그 다음에 신축 다음에 이민년 가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을 거예요. 1년 가까이 남았을 거예요. 끝나고 나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승용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이 정권 하에서는 듭니다. 한동훈 검사장 사주하고 비교를 하면 사주의 격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주의 격에서는. 그 사람은 목화통명사주입니다. 목화통명사주인데 이 사람은 목화통명은 아니에요. 목화통명은 아니고 그냥 편의 기억에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격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사주를 가지고 그냥 딱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면 한동훈 검사장 사주가 사실 격이 훨씬 더 이승윤 검사장보다는 이승윤 지검장보다는 훨씬 더 몇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사주로 보아진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시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승윤 지검장 사주를 가지고 통별을 해봤습니다.